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모양을 하나 그렸는데, 자, 이게 무슨 모양이죠? 동그라미예요, 그쵸? 동그라미요? 자, 그럼 동그라미가 영어로 어떻게 되죠? 영어로 근데 가끔 몰랐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동그라미니까 영어로 모르면 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보세요. 자, 여기는 동그라미를 제가 잘 쳐볼게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보이시네요. 원래 색깔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저희는 하는 일이 없거든요. 문지르고 신호를 열심히 켜 동그란 동전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럼 동전이 이상인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자 이번엔 두 분에서 한번 손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자 그럼 제가 동전을 이번에 왼손에 주고요. 자 동전을 왼손에 주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박수 쳐주세요. 자 그럼 동전 맛으로 쉬우니까 제가 여기서 끝을 내고 지금 또 들어가기가 싫은가 봐요. 자, 정말 끝내고요. 자, 정말 끝낼게요. 이렇게 네 번째 일곱째. 정말 끝내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반지가 있으세요? 언니. 제가 들려도 괜찮을까요? 이거 하면 두 개로 주세요. 금반이에요. 금반이에요, 언니. 자, 직접 주신, 손 넣어줘요. 네. 자, 직접 주신 반지이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한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거 주세요. 반지를 잘 뽑아놓고, 손대면 위치가 바뀌었고, 간단한 거고요. 자, 그리고 저 보통 사람들이 손에 반지를 어떤 식으로 뽑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마루사단은 약간 독특한 방법으로 반지를 저기 가서 던지면은, 큰일 쳐도 이렇게 되게 쉬워요. 자, 반지를 잘 감당해서 얘를 진짜 빨리 던져야 돼요. 던지면서 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손가락을 정말 빠르게 돌렸다가 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제가 하나만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반지 없어요. 아, 장난이에요. 우와. 자, 그럼 지금부터 손 꼴로 하세요. 네. 손 넣어주셔도 돼요? 아무 이상 없는 일반적인 카드고요. 또 제가 또 섞은 거 의심할 수 있으니까 자, 직접 섞어주세요. 네,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섞어주시면 돼요. 아, 오빠 잘생겼어요. 형 또예요. 아니, 네. 네, 섞어주시고요. 네, 저는 직접 섞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준비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럼 저도 간단하게 잘 섞어주세요. 아, 잠깐! 아니. 이 짝배기야. 이 짝배기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모든 카드는 일반적인? 네. 자, 그럼, 이렇게 주면 돼서 아무거나 하나 불러보세요. 아무거나 한 번에 하고. 가져가지고, 제가 안 보이게 다 같이 확인하세요. 자, 뭐야? 저기요, 카메라에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안 돼요? 뭐 뽑았는지 찍고 싶은데. 카메라 보여주세요. 제가 공연을 하다가 보면은 뭔가 쇼를 해서 그런데 이거 맞을 사람은 뭐 까먹었대요. 까먹지 마시고요. 자, 고르신 카드를 잘 주시고요. 눈이. 자, 이 카드 가져가세요. 까먹지 마세요. 제가 카드를 중간에 내려주세요. 그런 카드 맞춰보자.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네 장의 카드를 골라야 하는데 자 지나갈 테니까 스톱이라고 하시면 돼요. 스톱. 자 뒤에 계신 분. 스톱. 끝에 계신 분. 딱. 오 발음 좋은데요. 네. 스톱. 자 지금 각기 다른 위치에서 네 장의 카드를 잘 골라내고요. 자 혹시 여기 네 장 중에 처음에 고른 카드가 있나요? 아니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딴 거예요 딴 거. 7 클럽이요. 그럼 카드는 트러트, 과트, 스페이드, 그리고 그런 카드가 7클럽이에요. 그렇죠? 7, 9, 6, 7. 자 그럼 여기 4장을 잘 정리해서
선택한 실클럽만 잘 뒤집어 놓을게요. 실클럽만. 자, 그럼 제가 여기 세 장 사이에 제가 실클럽을 잘 뽑아주고, 잡으세요. 뒤집어진 카드를 넣고 흔들고 신호를 주면은 뒤집어진 카드가 사라져 버리세요. 오? 재밌게도 잘 보세요. 흔들어 버리면은. 오! 뭐야? 오! 자, 자,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스페이드 맞죠, 그렇죠? 그럼 카드랑 보다시피 총 몇 장의 카드가 있죠? 한 장. 하나 어디갔어? 흔들고 신호를 주면은 스페이드 맞죠. 처음에 그런 카드 스페이드 한 장. 그리고 스페이드 두 장. 오! 어? 두 장밖에 안 남았죠. 두 장까지 제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흔들고 신호를 주면은 스페이드 2. 스페이드 2예요. 자, 네 장이 좀 더 스페이드 2로 갈게요. 근데 아까 네 장 중에 골든 카드가 뭐죠? 7클럽이요. 신호를 주면은 7클럽만 사라지고 나머지 카드는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확인해보세요. 정말 여선생. 야,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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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죠, 그쵸? 그렇죠? 클럽을 제가 여기 중간에다가 잘 밀어놓고요. 클럽 맞죠, 그쵸? 사라진 카드가 뭐라고 했죠? 7? 7클럽. 클럽을 제가 흔들어버리면 사라지죠. 어?